가족이 없는 할머니들의 재산을 할머님들 사후에 나눔의 집에서 편법을 동원해 가져갔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전 재산을 나눔의 집에 기증한다는 배춘희 할머니의 기부 약정서엔 자필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당시 일했던 요양보호 선생님인데 두 분한테 다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 없었어요. 살아생전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땅을 산다며 나눔의 집을 못마땅해하던 배춘희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나눔의 집이 아닌 다른 시설에 기부 의사를 밝힌 육성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통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전 재산을 나눔의 집에 기부한다는 증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간호일지를 보면 상황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배춘희 할머니가 기부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2014년 4월 10일, 할머니는 근처 요양병원에 이틀간 입원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간호사님이 기억을 좀 정확히 하신 게 이때 119를 부르러 가셨는데 요양병원에 119를 부르면 안 돼서 간호사님이 혼나셨대요. 119분들한테 병원에 입원하신 날이거든요. 이날에 기부약정서가 만들어졌다는 건 사실은 좀 납득이 전혀 할 수가 없고요. 기부약정서는 전 사무국장의 서랍에서 통장, 도장 등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관련된 것들도 다 저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보시면은 배춘희 할머니 뭐 유품이라든지 도장, 통장 뭐 이런 것들. 또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왜 신분증, 통장, 도장, 돈을 찾을 때 쓰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런 게 이렇게 딱 구색에 맞춰져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뭐 의아하네요. 지난 2012년 세상을 떠난 김화선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모관과 김화선 인권센터 건립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증서에는 역시 자필 서명 없이 할머니의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전 재산 6천만 원은 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눔의 집 통장으로 전액 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고가 없으신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할머니 돈이 국고가 되거나 주인이 없는 돈이 되는 할머니들한테만 이 기부약정서가 나왔고 이 돈은 모두 나눔의 집,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배춘희 할머니의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 법정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걸 확인할 수 없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며 양도를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찾으셨어요. 사줘서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때 말씀 꺼내놓고 판찾으셔가지고 저희 은행을 못 가신 거예요. 그 사이에. 그게 농협에 있는데요. 농협이 달라 했더니 이제 안 준다고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갖고 원수님한테 보고 했더니 나눔의 집 이렇게 여러 가지 쉴 때 일단은 뭐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배춘희 할머니의 전 재산 1억 5천여만 원은 지난해 1월 나눔의 집 후원금으로 귀속됐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이 내용대로 집행되길 원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일반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임의로 이걸 찍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문서이다. 그리고 그 문서를 작성됐을 때, 그 문서가 작성됐을 때 정작 이 사람은 그 장소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이 문서는 무효가 됩니다. 나눔의 집의 정식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계종 측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오랜 세월 함께해온 헌신까지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더군다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 탄압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그저 말뿐인 사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현재 나눔의 집 대표이사와 이사진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작 나눔의 집에서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의 가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뭐 그 난을 위해서 한번 내려왔었어요 여기에. 아 누가 내려왔을까요? 그 뭐 소장. 예, 네, 그 또 뭐 돌아가시고 나면 뭐 땅을 2천 평을 사놨는데 뭐 거기에 뭐 유료 양로 뭐 무슨 양로원을 짓는다 하던가, 그게 뭐 건물을 지어서 뭐 유족들이 산다 하던가 뭐. 비슷한 시기 나눔의 집 공익 제보자들도 최촌 면사무소로부터 기막힌 얘기를 들었다며 PD수첩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최촌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 업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그 공물 좀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를 받았는데 나눔의 집에서 남녀를 포함해서 입소자, 희망하는 입소자를 알아봐서 추천을 해달라라는 공문이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남성을 포함한 일반인 입소자를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보 경악을 했죠, 사실은. 그렇게 요양시설을 만든다고 하다가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민간합동 조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도 그런 공문을 뿌려서 일반 입소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던 시기 입소자 모집 공고를 낸 이유는 뭘까? 새로운 입소자를 또 모집하신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입소자를 모집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렇게 했지. 그것을 제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설장은 단순 문의였다고 해명했지만 공문에는 분명히 협조를 바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명에 대한 이게 기능봉환을 해가 건물이 지금 지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지 않은 어떤 조치에 대한 답변이지 더 이상은 아닙니다. 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 이게 가대 해석을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들은 그간 수차례 이사회에서 호텔식 요양원을 언급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네. 입소자들은 앞으로 또 들어놔봐야 그런 정도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양시설로 변경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는 이제 그걸 호텔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제 뭐 경쟁력이 있잖아요. 지금 호텔식으로 안 지으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100억 정도를 잡아야 우리가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후발주자니까 잘 지어야 됩니다. 땅을 사고 후원금을 비축한 건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이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희망이 현재 그런 걸로 진행형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형이 아니고 희망이면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럼 저도 대묻고 싶습니다. 내가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재벌이 되고 싶다 했다고 내가 재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꿈도 그러면 가지면 안 되나요?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들은 토지 매입은 호텔식 요양시설 때문이 아니라
주찬안을 해소하고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인권센터가 지금 초창기 인권센터 도면은 있어요. 설계 도면은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이걸 바라보게끔 이렇게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 설계도서를 보니까. 나눔의 집은 2012년부터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짓겠다며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배우 김성령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방송인 유재석 씨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기부가 이어졌고 수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는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들어본 적이 없고요. 고액의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셨을 때는 평화인권센터로 이렇게 유도를 해라. 그 건물이 건립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직원들조차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의문의 기구. 2010년 이후에는 활동 기록도 없습니다. 저기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없어요? 네, 센터 직원도 없고요. 저기 나오는 사진들은 뭐죠? 이거는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는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거죠. 계속해서 나눔의 집의 수건 사업이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짓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평화인권센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사실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사실 이 활동은 나눔의 집에서 일본 국영부 역사관에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지금 이 활동. 지금까지 모인 지정 후원금만 8억 3,400여만 원. 하지만 2014년 착공식 이후 건립 사업은 수년째 표류 중입니다.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시작을 못했어요. 그 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또 사갖고 와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용은 얼마 안 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채우고 어떤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은 정말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연구위원들의 급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인권센터는 앞으로 이 할머니들이 안 계셔도 역사를 어떻게 왔는가 그 역사의 그 기록물을 남기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될 일이라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조직으로서는 뭔가 좀 성질이 맞지 않고 활동도 없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뭐 역사관이나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활동을 뭐 또 중복적으로 하는 대개는 뭐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뭐 하는 사업 어디 보조금 그 받아서 하는 사업 어쩌면은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가 아닐까? 국제평화인권센터는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는 관련 없는 별도의 단체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국제평화인권센터에 대해 등록 말소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재 도중 PD수첩은 과거 나눔의 집에서 일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저가 삼국장으로 있을 때 이사장 스님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그 어떻든 여기는 이제 할머니들이 언젠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거를 시설을 그대로 비워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그 무이탁 어르신이나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거 생활시설을 계속 존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눈이 강조하셨죠. 노인 전문 요양시설로 전환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나름의 집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요양시설로 바꾸고 일반인 입소자를 모집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수년 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역할을 한 분들은 이사 중에 저는 화평 스님이나 그 성우 스님이나 그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을 해왔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니까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걸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 면평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호텔시 요양원을 지키기 위해서 정립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그 비난이 더 가중이 되기 때문에 아, 우리 국제평화인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어쩌면은 그 사업에 좋은 아이템을 잡았다 할까요? 굉장히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그런 사안을 잡아서 이분들을 내세워가지고 모금을 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다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행태. 이게 뭐 지금 그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2년 서울 마포구에서 문을 연 나눔의 집. 전셋집을 옮겨 다니다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정착한 건 한 기부자 덕분입니다. 조영자 씨는 할머니들을 위해 본인이 소유한 땅 2천여 제곱미터를 기증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아픈 상처를 잊고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신미자 할머니가 증언을 하시는데 차마 같은 여성으로서 그 눈물 경험은 감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통곡하고 울다가 아, 할머님들은 육신만, 몸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구나. 할머님들은 마음의 안식이 더 필요하다. 안정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아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할머님들이 서울에서 그 복잡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마음의 안식을 좀 찾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땅을 기증하게 됐고요. 오직처는 다른 마음은 없어요. 할머님들의 삶이 좀 편안해졌으면. 단란하게.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도 직접 설계해 지었습니다. 보기에도 다정해 보이지 않아요? 자연적인 시골에서 그냥 오손도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느낌. 농촌에서 자연과 벗하면서 노는 느낌. 하지만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한 동을 빼곤 대부분 헐렸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설계에도 반영이 됐지만 수용시설 같지 않은 그냥 이웃의 시골의 정겨운 소녀의 꿈을 키워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계를 했고 제2의 할머님의 생가를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사설 요양원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제 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자들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어쨌든 뭐 할머님들을 위한 것이었고 더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이 세상 누리는 마지막 날까지는 누리고 싶으신 거 다 누리고 그러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나눔의 집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전쟁 범죄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뜻깊은 공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곳에서 서로 아픔과 상처를 보듬었고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해왔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눔의 집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지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라는 아픈 역사를 성찰하기 위해 나눔의 집이 어떤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망각 속에 묻히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가해자들은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국주의 전쟁의 참담한 역사를 밝히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